이번에 처음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새벽 출석 체크를 이번부터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밑에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신실하시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교회를 믿고 교육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환할 겸 기분도 전환할 겸 아주 익사이트한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서 좀 멈춰주세요. 설명을 하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이니까 운동을 다 좋아하시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대충 알죠. 일본하고 WBSC 프리미엄 12 경기입니다. 우리가 예선 라인에서는 일본한테 졌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서 지금 준결승이에요. 준결승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21살짜리 일본의 괴물 투수한테 우리나라 홈런 타자들이 배트도 못했어요. 5회 말까지인가 완전히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교체되면서 이제 계속 후반전으로 시합이 진행이 되는데도 저희 나라는 영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9회 초. 이제 좀 이어서 장면을 볼까요? 이곳 끌어당깁니다. 라이언트 빠져나갔습니다. 오재원이 3루를 밟고 홈으로. 그리고 1루자 돌아서 온 3루에서 멈춤 질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득점이 9회 초에 터져나옵니다. 스코어 3대 바깥쪽 밀어내기 볼넷. 스코어 3대2. 이제는 흔점차. 자, 거기다 이제 이대호 선수예요. 이번 공 4구째. 이대호 4번 타자. 단기 타구 왼쪽!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3루지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 옵니다! 스코어 4대 3 역전! 대한민국의 역전! 아, 속이 시원하네요. 역시 이대호 선수네요. 이 결과가 믿어지십니까?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아, 3시간 반 만에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저희가 일어서서 박수를. 지금 봐도 흥분이 되죠? 예. 근데, 이때 실황을 볼 때는, 웬만한 그 시청자들이 다, 소변을 지릴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아예 끝나는구나, 이대로. 우리 또 과거 몇 년 전에 아픈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일본 이겨놓고, 이상하게 일본이 또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WBC 우승을 하는, 우승을 내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씁쓸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뭐 전 10번도 더 봤어요. 요거만. 이거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막 애타게 속이 새까맣게 안타깝게 보지 않아요. 왜?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록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그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아프고 서럽고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이것이 당신들이 이르러 누릴 자리다 하면서 천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4장 초반부를 좀 다루겠는데 계시록 4장의 내용은 담아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좀 보십시다.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상의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쓰여진 이 내용들이 상징인가 실제인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전부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이해하면 굉장한 해석상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계시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뭐 천국을 어떤 부분에서는 무슨 바다라고 표현을 했죠?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뭐예요? 유리바다 그걸 실제로 이해하면 거기서 막 헤엄치고 다이빙했다간 피바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지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은 상징으로 보아야 맞다. 해석상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제가 자막에다 좀 글을 잘못 써놨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우선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앞에 일곱 교회가 지금까지 쭉 설명되었죠? 예.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럼 이것은 시간적인 배열일까? 아니면 논리적인, 또 다른 말로는 의미적인 배열일까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 표현이 이기는 그에게는, 앞에 일곱 교회가 쭉 설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치 우리는 이 일 후가 앞에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논법을 따르자면 무슨 혼란이 벌어질까요? 바로 뭐가 보여졌죠?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처럼 시간적인 배열로 이해를 하자면 어떤 엉뚱한 논리가 가능해지냐 하면 바로 우리는 마치 무슨 성경의 약속처럼 휴거되어서 바로 이기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천상의 예배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자리에 바로 참석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순서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일 후에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1장 19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논리적인 또는 의미적인 배열인가? 의미적인 배열입니다. 자,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으로 돌아가서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아멘. 그러니까 1장 19절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성경의 기록 순서상 맞냐 하면 4장 1절로 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설명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묶어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설명의 순서는 1장 19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4장 1절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 배열이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다시 오늘 본문 4장 1절로 가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이 있어요? 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열린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열린 문은 사실상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설명되어 있지. 그 부분을 이따가
다시 좀 짚어드릴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드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제 이미지를 고정시켜 갖고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문 옆에는 반드시 예수님한테 열쇠 맡은 수문장 누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문에 딱 수의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었는지. 그런 개념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보십시다. 이 수문장 베드로 열쇠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열린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네,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돌을 베개하고 히브리인이 노숙하여 잠을 잔다는 말은 이 세상 천지의 고립 무원의 상태로 아무 도움이 없는 상태에 야곱이 최초로 떨어졌다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오늘 28장 16절인데 그 본문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뭐요?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요. 또 이는 하늘의 뭐예요? 문이로다. 자, 이제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근데 분명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자막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풍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에서도 하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열렸다 그랬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열림의 경험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열린 문, 열렸다 이런 표현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임재를 열린 문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린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자막을 좀 걷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 말을 처음엔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알아들리는 만무하죠.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쳐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를 말한 겁니까? 상징을 얘기한 겁니까? 상징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것인가? 상징과 의미를 슬쩍 감추어 놓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매우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게 다 또 상징은 아니에요. 또 실제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분간해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지도자들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또 성경에 익숙한 선배들에게 그런 도움을 받거나 또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주기적으로 책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카톡을 보내는 청년이 있어요. 뭐 이번엔 고린도 전서 책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책을 끝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뭐 주해서나 또 참고할 만한 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하루 이틀 좀 늦긴 해도 우리 청년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너무 깊고 어렵고 방대한 책은 말고 적절한 수준의 책을 골라서 꼭 요거 읽으면 적절하다고 보내주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모든 천상의 그림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상징적인 내용인데 그 상징은 가치나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한번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다. 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 이건 지난주에도 보았던 내용인데 내가 문이니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무슨 문입니까? 열린 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죽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뭘로 묘사했습니까? 거기서도 상징적인 표현을 했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고난당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잘 헤아리다 보면 상징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일관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서 무슨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열린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은 온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만 생명이 주어지도록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상에 사도 요한이 그림을 봤는데 거기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즉 그리스도가 무슨 문이죠? 양의 문 또는 열린 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 자신이 문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열린 문을 이제 성경 기자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문, 임재, 열린 문을 얘기합니다. 자, 이미 열려진 문이라는 의미를 이 언어 속에는 담고 있어요. 자, 이제 계시록 1장 4절, 4장 1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을 하죠. 1절만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같이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 경상도 사람이 몇 분 섞여 있네요. 뭐 워낙 발음이 티가 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자, 이 그림은 천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는 이것을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의 방향, 아래 방향,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설교하다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갖는 참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표현을. 그러니까 위의 방향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요, 성전에.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죠? 발목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요. 허리가 마지노선인데 그 다음에는 밀려 들어온 생명수를 통해서 이제는 헤엄칠 만큼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자유로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덮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깔짝깔짝 몇 마디 말씀 외워가지고 내 주관식으로 잘못 적용을 하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지 말고 그 물로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속에서 그 말씀의 세계를 열어갈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 보람, 궁극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그 준결승전은 이겨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롭게 지고 있어도 이건 반드시 이긴다 알고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왜 보일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계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데 마땅히 될 일,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그 말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늘의 경영이 마땅하게 펼쳐지고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계시의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치하 밑에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미래적 그림, 그런데 미래가 아니라 당연히 완성되고 펼쳐질 일들을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좌절하지 못하게, 포기하지 못하게, 낙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 승리의 마지막 그림과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은 낙심할까요? 포기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가? 광야 40년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한 번도 경험이 없고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야의 중간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가나안의 비교가 더 쉽겠습니까? 애굽 삶의 비교가 더 쉽겠습니까? 애굽 삶의 비교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서서 그들은 당연히 애굽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못도 많았고 못도 있었고 못도 있었고 못도 있었고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그 모든 불만, 불평을 지도자들에게 퍼붓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걸 또 감당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지도자 해서는 안 돼요. 그 욕을, 그 비난을 뒤집어 쓰라고 세워놓은 게 지도자예요. 아멘 합니다. 예. 여기 우리 간사님들 힘들죠? 예. 간사 생활 10년에 목청만 커졌다.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왜 목청이 커져? 그랬더니 한 좁은 공간에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소리를. 아, 정말 그러겠다. 그러겠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간사님들 선물을 이 목에 관련된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생활 10년에 목청만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나안의 어떤 약속과 어떤 현실이 자기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비교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세계라고는 옛날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추억합니다.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돌아가선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돌아가선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언약에 걸려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도 등 떠밀어서 너희가 알아서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 함께 걸으심. 언제나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야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행보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그들의 불만과 불평, 불순종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 성도들의 대표격이었던 요한에게 장래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여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림과 마지막 종말의 완성과 마지막 승리를 사실상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말하고 전하고 나눠야 될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일상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일을 우리는 평생 하라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라는 말을 하니까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장래 신랑감의 얼굴 뭐 이런 거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약속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처해 있는 당시 환경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내몰고 처절하게 뼈를 깎이고 살을 뜯기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현장이 일상이었고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장래 소망의 그림이 그거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겁니다. 완성되고 승리한 약속의 그림이 던져지고 선포됨으로써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게 만드는 거죠. 자, 다음을 볼까요?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어요? 보좌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뭘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었어요.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은 사실상 로마 황제의 보좌의 개념에서 인용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황제가 갖는 보좌의 의미는 뭔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보좌, 앉으사 할 때는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림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문 밖에 앉아서 서서, 서서, 서서라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긴박함, 긴박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열중, 열심을 내라는 말이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좀 열중해라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혹 서서라는 말보다는 앉으사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반드시 보좌가 갖는 세 가지 개념 때문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첫째, 통치, 심판, 영광이 여기에서 다 녹아집니다. 거기에서 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천하 만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황제의 보좌로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보좌에 대한 갖는 개념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개념이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앉으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통치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6장을 볼 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는 52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 나환자가 되어서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마다 터져나오는 저주와 불신과 황망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끝났다. 누가 이제 이 땅을 통치할 것인가? 이젠 소망이 없다. 특별히 궁궐 내에 흉흉한 소문은 끝나질 않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그 무리들 틈에서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딱 한 사람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앉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그도 여전히 장탄식을 뿜어내면서 조국의 미래와 현실을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하나님, 정말 조국의 운명은 끝난 겁니까?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빛이라곤 한 줄기조차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하늘 보좌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기억나시죠? 하늘의 보좌가 펼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습니까? 지상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경영이 세상 사람들은 입달린 사람마다 불신을 뿜어내고 저주를 뿜어내고 절망이다 소망이다 다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이 고요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한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림은 하늘의 통치자가 앉은 보좌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가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느리워 가득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까지 지금도 경영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고 심판되고 있다는 것을 지상 성전에 드리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그림을 지금 보여줍니다. 요한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청춘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내가 꼭 이 그림을 선언해라. 내가 보았던 이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심판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우며 이 땅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은 이 보좌로 올 것이다. 그거를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의 대표격인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역시 그도 지금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절망에 절망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국적인 마지막 그림을.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또 뭐가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다.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벽옥이라 그랬습니까? 홍보석이라 그랬습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라 그랬습니까? 같고. 그럼 그 말은 벽옥이고 홍보석이라는 말이 아니죠? 같고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입니까? 상징이라는 말입니까?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놓치고 읽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실제 무지개 그림이긴 한데 굉장히 선명하죠?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합성을 한 건지 분명 앞에 개는 아닌 것 같고 사자 같은데 뒤에 사자 맞습니까? 아, 개예요? 지금 보니까 개네요. 예. 개 위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예. 아,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자, 무지개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무지개가 됩니다. 무지개. 이제 그림 걷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어디에서 최초로 약속되어졌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나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실 정도로 인생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지면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미리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 제시하셨죠.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뭘 짓게 만들었습니까? 예,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 옆에다가는 역청을 다 발라서 아무리 물이 창궐해도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다 발라서. 근데 역청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어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덮다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역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쨍쨍 해는 장렬한데 비 한 방울 안 오는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옳게 취급했겠습니까? 지금 예수쟁이들 취급하는 것 이상으로 돌았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모멸을 겪었고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아는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붕괴 안 해요. 분노 안 해요. 그래서 아닐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끝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되고 빨리 가서 전해야죠. 이 땅의 인생들이요. 세상의 끝날이 이런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래야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심정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인생들이 전부 다 노아 방주의 작업을 조롱하고 폐역하고 마시고 먹고 인간의 삶에만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홍수를 싹 내려가지고 온 땅에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지면에서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제 누구의 가족만 남았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지상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짓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가족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고 조롱을 하고 또 인생들이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방탕한 죄악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그 홍수 전의 인류와 홍수 후의 인류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늘. 인간은 안 달라진다고. 숨을 조금 더 죽이느냐 덜 죽이느냐 그 차이지 인간은 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내건 약속이 뭡니까? 무지개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이 무지개라는 언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케세트. 발음 주의하세요. 히브리 말로 케세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코쉬라는 말에서 어근이 발생했는데 이 말은 구부리다 그 말이에요. 구부리다. 여러분 방금 본 무지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부린 상태로 있죠. 구부리다. 구부리다. 자, 이것을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부리다라는 말은 사실상 활을 얘기합니다. 무지개 모양을 보면 뭐를 거꾸로 걸어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까? 활입니다. 활.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활 상태가 활 살이 걸려서 쏘아 올려지면 이 방향이 땅으로 가겠습니까? 위로 가겠습니까? 위로 갑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를 어떤 강의 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해 행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해 행위다. 이 무지개는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시편 127편을 열어주세요. 시편 127편.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3절을 좀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으니?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끝에 나온가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여기 집과 성이 동의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했어요?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정확하게 몇 번 등장합니까? 세 번 등장해요. 자, 세 번이 등장하는 모든 표현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결과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잠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잠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맞아요? 여기서 잠은 쉐나, 죽음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가계를 통해서 오십니까? 솔로몬의 가계를 통해서 오세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세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적어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3장에 살펴보았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자라? 사랑하는 자라.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완전히 헛되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모든 구원의 노력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쉐나, 잠, 생물학적인 잠이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수중에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거 활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보세요. 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죠. 집에 시골 같은 데서 딸을 낳으면 문 앞에다가 뭘 걸었어요? 새끼에 꼬아서 숯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금줄에다가 뭘 걸죠? 고추를 걸어요. 고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집 대문 밖에다가 화살과 화살이 담긴 전통을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것은 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말하자면 전통이었습니다. 이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무지개로 표현을 했는데, 활을 거꾸로 걸어맨 상황이에요. 거꾸로 걸어맨 상황. 다시는 인류를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무지개를 거꾸로 걸어놨어요. 아니, 활을 하늘에다 걸어놨어요. 그 활은 무슨 뜻일까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사건을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왜?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홍수 전에 인간이나 홍수 후에 인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걸 설명하고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해하는 사건과 같더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늘의 그림을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언약이 담긴 무지개가 보좌 위에 걸려있더라고요. 완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그림을 다시 보세요. 4장 2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요한이 완성될 그림으로 천상의 통치자의 보좌 위에 걸린 무지개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비가 내리고 햇빛이 하늘이 개인 후에 뜨는 무지개를 보고들랑 여러분, 와, 무지개 떴다 하고 인증샷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멋진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